온 세상의 온 지식을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온.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전문가 장세형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현재 비트코인을 하는 분 계십니까?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이란 존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단 10분이면 이해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무분별한 대출에 기인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 비트코인이 세상에 소개됩니다. 비트코인 백서와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비트코인 배경과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 백서의 제목을 보면 비트코인은 탈중앙 기반 화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내용을 보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시중은행은 막대한 대출로 신용 거품을 야기하고 있다. 중앙 통제 없이 암호 기술 기반으로 탈중앙 설계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설계 원리를 보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약 10분에 한 번씩만 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2,140년이 되면 모두 채굴이 완료되며 4년마다 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리고 화폐는 금을 채굴하는 것과 유사하게 한정된 일정한 양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탈중앙 기반으로 화폐를 통제적으로 발행하고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탈중앙 분산장부 기반으로 구현되는 화폐 시스템이라 했는데 중앙장치 및 관리자가 없는 탈중앙 분산장부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장부가 분산되어 서로 불일치되는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나 장부가 공개돼 장부를 수정 및 삭제할 가능성, 마지막으로 화폐 발행 주체와 시스템을 작동시킬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탈중앙화나 분산장부라는 개념은 비트코인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탈중앙 기반으로 화폐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보통 우리가 장부를 작성할 때 거래 발생 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일정 시간 단위로 장부를 모두 엮어 전체 장부를 완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이란 거래 내역이 생성되면 모두 블록이라는 장부에 기록을 하고 이 블록들을 모두 체인으로 연결한 것이 블록체인이죠. 즉 쉽게 말해 블록체인은 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블록체인이 탈중앙 분산장부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산된 장부가 서로 불일치하더라도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장부가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블록을 생성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채굴 작업 참여 시
인센티브로 화폐가 발행된다는 것 등이죠. 정리하자면 블록체인은 암호 기술을 이용한 독특한 설계 방식을 통해 탈중앙 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소개되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비트코인에 사용된 블록체인은 화폐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을 화폐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더리움이 등장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다른 서비스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범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화폐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의 핵심 요소는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계약 조건을 코드로 작성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조건 충족 시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핵심은 중개자와 같은 제3신뢰기관이 없어도 개인 간 거래의 신뢰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을 활용하여 거래 계약, 게임, NFT, 투표 등 다양한 분야로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블록체인이 메타버스와 DAO라는 탈중앙 자율조직에 활용되며 잠재성을 더 넓혀가고 있죠. 대표적인 탈중앙화된 메타버스가 바로 디센트럴랜드입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자유롭게 게임과 쇼핑을 즐기며 디지털 자산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신뢰는 그동안 제3신뢰기관을 통해 보장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3신뢰기관을 통한 신뢰보장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비효율적이며 신뢰를 배신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도 신뢰가 보장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변화와 혁신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통해 구현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디지털화된 개인이 디지털 세상에서 중앙기구나 제3신뢰기관 없이도 신뢰가 보장된 다양한 거래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장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